네, 앵커 리포트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지금 장세가 여전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몰리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하고요. 이제 유동성 장세를 지나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주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예전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예전의 어떤 생각들을 모두 다 깨고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아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가라든가 여의도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거 정리하면서 우리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연말 들어서 수급적인 유동성 쪽에서의 수급은 외국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 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국내외 증권가의 시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CNBC 가서 보시면 이거 제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은 IB 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두 증권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요. 거기 마이크 윌슨이라는 전략가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어떤 얘기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골드만삭스입니다.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JP 모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잘 짚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새해 지금 현재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아마 경제 뉴스에서는 모두 다 헤드라인을 잡으면서 미국장을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요. S&P 500 목표 지수를 상향했습니다. 요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의 예상치는 원래 3,600이었어요. 3,600 거의 다 왔죠? 3,700으로 소폭 상향했고요. S&P 지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4,300으로 보면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 보면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폭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일단은 뭐 바이든 랠리, 백신 랠리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백신의 개발 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거 지금 바이든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제 정상화에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와 월가의 시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백신이 나와야 경기 정상화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운데 가장 주목할 섹터는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S&P 500 지수도 상향 조정했고 섹터의 흐름도 현재 연말에 강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나왔지 않으면 좀 이상하죠. 마이클 윌슨, 지금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인데요.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워낙 모건 스탠리는 좀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 4월에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은 주식이 매력적으로 되고 있다라면서 비중을 확대하라 얘기를 했던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의 조정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S&P는 3,210선까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2021년에는 다시 한번 초에 강세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많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는 건데요. 200일선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위에 저항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10월 20일 정도에 지금 조정을 받았던 3,210선까지는 내려갈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게 10월 20일 날 나왔고요. 그때까지 까지는 아마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사야 될 종목들은 2021년 초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에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능한 소비자 서비스에 능한 관련주들을 함께 보자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흐름대로 나왔네요.
그 흐름대로 나오면서 일단 근처 부근에서 찍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연말에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슨의 지금 현재 코멘트를 받으려고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최악은 지났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섹터의 접근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와 경기 회복주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쪽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환율이 1,100원 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의 코스피 지수를 2,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게 보죠? 예. 그런 흐름에서 위험 자산과 자금의 이동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최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와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외국인들이 왜 자꾸 경기 민감주 쪽으로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오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JP모건의 얘기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JP모건에서는요. 너무 경기 민감주라는 그러니까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종목으로 너무 가파르게 수급이 몰려드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작년에 그랬다. 성장주 쪽으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수급이 정신없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의 정상화 과정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치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워낙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가치 쪽의 랠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치주 쪽으로 랠리가 된다면은 피해야 할 종목들이 코로나 수혜주들을 보고 있는데 쭉 보시게 되면은 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펠로톤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 수혜주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이런 쪽에 이익 성장이 둔화되면 지금의 주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피해야 할 이제부터 좀 피해야 할 종목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종목이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가치주의 랠리에 대해서 왜 했냐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정상화가 되면서 당분간은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는 점이 보다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월가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금 현재 IB 쪽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투자 심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IB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의 수로도 주식시장은 오른다 쪽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은 다를 수 있어도 현재로서는 월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투심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고를 것인가가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백신의 유통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될 때는 내년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2021년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집단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응답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의 선행성을 주식 시장의 선행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섹터들의 움직임도 지금의 흐름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응답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보면 금융주의 강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주의 강세가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급등, 지금 현재 연중 지금 현재 신고가가 매주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분들 지표도 보셨겠지만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수출 지역의 증가세가 미국과 또 중국과 그리고 유럽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컨택트에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모양이다. 이쪽으로 가야 될까? 그러기에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일단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는 크지만 경제 구조로 보면은 ECB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기대감을 먼저 갖지 말고 좀 더 차근차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B 쪽에서는 UBS 쪽에 지금 현재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 개발 기대감이 크게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1년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들어가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게 조금 더 충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톰이라고 현재 바이든 이 지금 현재 이 조직을 지금 만들고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여기에 자문위원단 중에 한 분이신데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완전 봉쇄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현재 줄여들기 위해서는 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봉쇄가 아니라 4주에서 8주 정도의 미국의 완전 봉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확산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완전히 봉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미국 기술주나 다시 한번 언택트주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좀 급등을 했던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 숨고르 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줌도 그동안 많이 빠지다가 급등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성장주이면서 가치주, 이익 개선 구조도 계속 올라가면서 값은 싼 거.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종목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의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의 내년 목표치를 2800선 현재 그 골드만삭스와 좀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의 성장세가 지금의 지수 상승과 지금의 증시 상승이 과연 어떤 거냐? 그냥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강세장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을 보는 구조적인 상승세냐라는 점에서 후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 혁신을 통한 세상 변화를 반영하는 게 현재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코로나19가 없다고 해서 과연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를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정상화가 아닌 이익의 성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성장주를 한번 찾아보자. 어렵지만 찾아보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자동차와 IT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장률 중에서 이익이 실현 가능한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수는 역사상 또 최고점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도 좀 많이 좀 들어볼 만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재 월가나 여의도가에서는 주식시장을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내에서도 그렇고요. 자,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